논어 양화의 4번입니다. 자, 공자 선생님이 지, 같다. 무, 성. 무성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선생님의 제자 자유가 읍장을 하고 있었죠. 공자 선생님이 무성에 갔다. 문, 현, 가, 지, 성. 현악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부자 선생님이 완 빙글에 웃었다. 완이 너에겐데 완이 너에게 빙글에 웃으며 이 또 웃으면서 왈 말했다. 할 개 닭을 베는데 언 닭을 잡는데 어찌 용 쓰는가 우도 어찌 소 잡는 칼을 소에 쓰는 칼을 쓰는가 무성읍장인 자유가 이제 말합니다. 자유, 이게 자겠죠, 자유는. 자유, 대, 왈, 자유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석, 자, 예전에, 언, 이게 자유의 이름이에요. 성은 언씨고 이름은 언. 성은 말씀 언자 쓰는 언씨예요. 언야, 전에 제가 언이 문 들었습니다. 언야, 문. 저 부자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 왈 말씀하시기를 군 자, 군자가 합 도 도를 배우면 즉 에, 인, 사람을 사랑하고, 소, 인, 학,
도 즉 소인이 도를 배우면 이 사 야 부리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왈 이 삼 자 얘들아 이 삼자 둘 셋씩 무리를 이룬 애들아 언 지 언 언언의 말이 언지 언 시 야 언언의 말이 언이 하는 말이 옳다 전 언 전에 했던 말은 내가 요 앞에 닭 잡는데 무슨 소 잡는 칼을 쓰냐 이렇게 한 말은 히 그냥 농담한 거다. 이 귀 이자는 뭐뭐 일 뿐이다 할 때 이야 요거를 줄여서 한 글자로 쓴 거라고 할 수 있답니다. 농담했을 뿐이다.